일본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라면 누구나 일본의 아이와나 파나소닉, 샤프 같은 브랜드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많은 전자제품 기업과 계열사, 하청업체들까지 모두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되었고 줄도산을 했죠.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선박, 금융 할 것 없이 망조에 접어든 지 오래죠. 반대로 그 자리를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채워 10년 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요즘 무엇 하나 세계 최고라 말할 것 없는 일본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내세운 것은 바로 해군력. 아시아 1위, 세계 4위에 이르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바다로 둘러싸인 열도에 사는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해상자위대를 들먹이며 망언을 하는 일본 정치인도 꽤 많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들은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심심하면 내뱉는 수준인데요. 마루아미아 호다카 의원은 다케시마가 교섭으로 우리 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반도 전쟁이나 무력 충돌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들을 쫓아내는 방법 등 여러 선택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고유의 영토란 독도를 의미했죠. 마루야마는 전쟁광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정신나간 말을 내뱉기로 유명한데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을 방문해 전쟁으로 이 섬을 되찾는데 찬성인가? 라고 주민에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을 들은 섬 주민이 반대한다고 답하자 그는 전쟁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의 행적을 볼 때 정상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2015년에 도쿄에서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시민의 팔을 문 적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일본에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강력하다고 알려진 일본 해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그토록 강한지,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지요.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한일 양국 간 독도 전쟁이 벌어지면 양국 해공군의 대결이 핵심일 것으로 보는데요. 독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의 이람대와는 243km, 포항에서는 158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157km, 제3호위대군이 위치한 교토 북쪽 마이지루에서는 380km 떨어져 있죠. 유사시 한국 해군 함정이 독도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반면 일본은 최소 2시간 50분에서 3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해군 전력의 핵심은 신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사거리가 700km,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가 장착돼 있죠. 2023년까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호위대군, 즉 기동전단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 6척까지 보유한다는 계획이며 헬리콥터 항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기탐과 코르벳함, 잠수함 모두 일본보다 많은 수인데요. 특히 잠수함의 경우 일본을 이미 앞지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단순 전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해군력은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정말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림팩 훈련은 미 해군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년제로 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입니다. 한국은 림팩 훈련에서 대표적인 민폐 국가로 손꼽힙니다. 민폐를 하도 끼친 나머지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잠수함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기술로 처음 개발된 잠수함은 이천함으로 1994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1999년 서태평양 잠수함 연합훈련에서 이천함은 단 한 발의 어뢰로 표적함이었던 1만 2천 톤급의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두 동강 내에 격침합니다.
보통 만통급 이상일 경우 강화된 철제와 조밀한 격벽 때문에 어뢰 한두 방으로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 해군은 짧은 시간 내에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처음 순서를 이천함에 맡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천함, 공격 한 번으로 두동강 내에 침몰시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야말로 시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죠. 또한 2000년도 하와이 진주만에서 실시한 림팩 훈련 중 박위함은 참가 잠수함 중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앞선 훈련에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신 미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경계하며 박위함을 격침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위함은 적함 11척을 격침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최고 스펙인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격침해 미 해군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림팩 훈련 중에는 비행기 한 대가 와이어를 달고 날아가면 전투함이 표적을 맞추는 대공사격 훈련이 있는데요. 날아가는 표적을 향해 열심히 기관포와 함포를 날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매우 침착하게 상황을 가늠하더니 다른 나라는 생각조차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76mm 함포로 항공기에 매달린 표적 예인용 와이어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수동 사격으로요. 훈련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해군이 너무 뛰어나서 훈련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발생하자 한국은 더 이상 훈련에 참가하지 말라며 수색과 정찰임무만 맡긴 거죠. 한국이 얇은 와이어를 정확하게 타격해 끊어버리는 장면을 본 일본 해군은 이를 갑니다. 당시 독도 분쟁은 물론이고 한일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위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를 악물며 다음 림팩 훈련을 기약합니다. 2년 동안 전력을 가다듬은 일본. 드디어 림팩 대공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의 A-6E 인트루더 함상 공격기는 약 6km 길이의 와이어에 표적기를 매단 채 일본의 아사기리급 구축함 유우기리를 향해 접근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CIWS 20mm 펠렁스 발칸으로 분당 3,000발의 속도로 포탄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눈을 의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미국 지휘부는 이 일을 두고두고 곱씹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표적이 아닌 미 해군 항공대의 예인기인 A-6E 인트루더를 격추시켜버린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미 지휘부는 조치를 취할 생각도 못한 채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실상 그럴만도 한 것이 이런 일은 림팩 훈련 사상 최초였거든요. 표적을 빗맞친 것도 모자라 예인기를 격추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봉변을 당한 미국 조종사들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일본은 한동안 미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살 기었을 뿐더러 한국 앞에서 자국의 해상 자위대 자랑을 뚝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53년 만에 미군기를 격추시킨 참으로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림팩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며 미국까지 놀라게 한 한국의 행보와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일본의 해상 자위대, 모양새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 아닐까요?